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과 여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진 관련 보험 가입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진앙지와 가까운 부산 경남 지역 주택과 5층 이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갑자기 보험 가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종합보험 대리점. 지진보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강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화재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별도 특약을 통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짜리 건물을 1년 동안 보장해주는 상품의 보험료는 5만 원 안팎입니다. 하지만 부산과 경남의 경우 지진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현재는 대부분 가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 보험사들이 최근 손해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신규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 조건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금 전화문이나 유선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각 사마다 조금 인수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 가입에 대해서도 기준의 인수 기준보다는 굉장히 강화되어서 가입이 조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주택이나 5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 지진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진이 유사시에 발생했었을 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진이 일어나면은 건물이 좀 흠이 갈 일은 많아가지고 일부 보험사들은 지진보험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보장 내용을 대폭 축소시키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